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보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총선에 공동 보도 협약을 맺은 KCTV 제주방송과 시사제주, 제이누리, 제주도민일보, 제주의 소리, 헤드라인 제주 등 언론 6사는 후보 검증과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3개 선거구의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제주시 갑선거구입니다. 토론회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출마의 변을 먼저 들으신 후에 공통질문과 주도권 토론, 다시 공통질문 순으로 90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앉은 순서에 따라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창일입니다. 네, 다음은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치석입니다. 네, 후보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서 후보들의 프로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입니다. 올해 58세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등을 지낸 공직자 출신으로 새누리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산은 3억 1천만 원, 전과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입니다. 올해로 64세로 동경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으로 현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재산은 16억 원이며 전과 기록은 없습니다. 장성철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올해로 47세인 장 후보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제주도 정책기획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제주 팜플러스 대표이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재산은 1억 7천만 원을 신고했고 전과 기록은 없습니다. 네, 프로필 보셨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생각을 갖고 출마를 결심하시게 됐는지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강창일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금년도 우선 그4.3 6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4.3 영령들의 명복을 이 자리에서 우선 빌겠습니다. 지금 벌써 3선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정의로운 정치인, 청정 제주가 낳은 청정 정치인, 그리고 서민 아들로서 서민의 정치를 펴는 서민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제주도가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의 다선 의원은 저 혼자 남아있게 돼버렸습니다. 무거운 중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제주도 더큰 제주를 만들고 도민 여러분에게 행복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다시 출마하면서 저 강창희를 적극 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씨앗을 뿌려놨는데 씨앗을 거둬들이겠습니다. 결실을 맺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치석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도 4.3 주간을 맞이해서 4.3 영령들의 삶과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갑선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양치석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30 넘게 하였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현장 구석구석 누비는 현장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중시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강한 추진력도 갖고 있습니다. 서민의 마음을 잘 아는 후보자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법과 제도가 막혀서 도민들로부터 원성과 분노를 체험했습니다. 분통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민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담아서 일하는 현장 국회의원,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성철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4.3 주간을 맞이해서 4.3 영령들의 명복을 우선 빌겠습니다.
제주경실련 사무국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민권익을 위하는 개혁적 마인드를 길렀습니다. 제주도정에서 기회를 얻어서 정책기획관을 일하면서 행정 경험을 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회사를 하면서 현장과 행정의 연계를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를 고민했습니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바로 세워서 새누리당 정권의 8년 동안의 무관심, 제주 홀대, 그리고 그에 비교해서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제주에 대한 무대응, 이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고 새로운 정치 질서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의당 제3번 장성철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출마 예비안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공통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제주 4.3 관련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올해로 68주년을 맞습니다. 진상규명, 대통령의 사과, 추념일 지정까지 대정부 7대 건의안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양치석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4.3은 우리 제주 역사의 아픈 역사입니다. 반드시 치유가 돼야 됩니다. 최우선 과제로는 저는 희생자 가족, 유가족 여러분의 복지가, 실질적인 복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제비라든지 치료비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또 범위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3 희생자의 신고 상설화를 하기 위한 특별법이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갈등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복지 부분의 확대를 늘려야 되겠습니다. 특히 또 지금 요즘 여러 가지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이 유가족 4.3 유폐 재조사하는 문제는 사실 이거는 4.3 특별법의 근간을 무너뜨린 일이고 두 번 쉬긴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심사에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4.3이 빨리 화합하고 상생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성철 후보입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장제비 치료비 현실화, 그런 거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중심의 정치 세력,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4.3 유족과 희생자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의 위로와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사회자님께 말씀했던 대정부 건의안 7대 과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정말로 진심으로 제주도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위로를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런 조치로 가장 중요한 게 4.3 추념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겁니다. 지난 8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냉엄하게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당선이 되면 4.3 희생자 재심사 용인하는 것으로 오해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강창일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그 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4.3 흔들기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번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9번에 들어간 전희경 씨는 4.3을 부정하는 일을 발언을 도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자부 장관 하면서 4.3 재심을 요구했던 정종섭 전 장관은 지금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과 새누리당은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지금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새누리당 즉각 여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도 있습니다. 임시국회 열릴 때에 저희가 제출한 4.3 특별법 개정안, 여기에는 유족신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보조금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보상적 차원에서 보조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 현재 법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발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4.3 흔들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4.3 문제 들어봤고요. 다음은 공약에 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시면서 공약들을 많이들 제시하셨는데
주요 공약만 추려서 2분 동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5대 핵심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도의 현안 풀 수 있는 행정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어떤 과제를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제들을 해낼 수 있는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게 시장 직선제입니다. 시장을 주민이 직접 뽑을 수 있어야만 현안 과제 해결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 도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한중 FTA 실질적 대책으로 국가식품산업단지를 제주시 서부권에 조성하겠습니다. 제주 브랜드 중국에 가면 대한민국 브랜드보다 가치 높습니다. 이 브랜드 가치 활용하고 제주의 청정 1차 산물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연계해서 제주를 대중국 수출 전진 기조로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해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주도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3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주거비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공 임대 방식의 주거시설을 소형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나 이 대학에 다니는 분들의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이 교통비도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요금 50%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과, 네 번째. 예.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인데요. 부동산의 중앙정부 갖고 있는 권한을 제주도가 가져와서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함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있습니다. JDC인데요. 제주도로 국토해양부에서 제주도로 이관해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책적인 일관성, 통합성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강창일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청정 제주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 살려내야 됩니다. 곧 청정이 곧 1차 산업입니다. 다음에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LNG도 보급돼야 되고 전기차, 카본 프리 아일랜드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또 생태환경 보존금도 도입해서 제주 환경이 공공재적 가치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곧 제주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3차 산업이 융합된 제6차 산업화, 이것이 아직 가장 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융합산업이라고 했을 때는 ICT를 이용한 6차 산업화를 다시 한번 전제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님들 기초연금 막아내게 기초연금을 30만 원 줄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이건 저희 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된 하위 70%의 어르신님들께 3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해내겠습니다. 부자 감세를 막아내서 부자에게 증세를 했을 때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제주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제주인입니다. 이분들이 안정되게 제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주도민과 융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곧 신제주인이 완전히 제주인으로서 같이 도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마련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년 발전 지원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 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양치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그 예비 후보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만은 몇 가지 공약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 제주공항을 제주의 중심공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심구가 연계한 영동 노영권, 도도 2호 외도 등 서부권의 균형발전, 상권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차 산업을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 등 개방시대가 왔습니다. 제주 농업을 희망농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농업재해보험을 민간 수준으로 높여서 실질적인 보상을 이루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분야도 말산업 특구화 지원과 맞물려서 제주 흑돼지라는 한우들을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수출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 분야도 기상 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적극 대응해 나가고 수산 증식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세 번째는 교통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교통 전반에 걸쳐서 총량제를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자가용을 줄이고 이용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정책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투자 이민제라든지 투자 지능 지구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특히 그 관광산업 발전에 관광산업을 제주에 지속 가능한 그 모델로 키워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현안들을 풀어나가는데 국정현안, 도정현안을 풀어가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 개 질문을 드렸는데 세 분 후보 다 시간을 엄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는데요. 토론의 열기가 좀 뜨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행 방식은 각 후보에게 5분을 드리겠습니다. 5분을 드리면 답변할 후보를 먼저 지정을 해 주시고요. 질문은 1분 이내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은 강창일 후보 먼저 진행해 주시죠. 예, 우선 양치석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농정국장 언제 그만두셨죠? 작년 11월 23일 날 그만뒀습니다. 11월 16일이 아니고요. 예. 11월 23일입니다. 공식 명퇴 결정된 날입니다. 예, 명퇴 결정이죠. 사퇴는 16일을 했고요. 결철비가 언제부터 제도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까? 네. 결철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제주 기상청에 예. 알아보니까 11월 한 달만 비 날씨가 18일 정도로 알고 예.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틀에 한번 비가 왔습니다. 예, 예. 11월 초부터 농정국장이 재임하고 있을 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11월 한 달 동안 예, 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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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1월 초부터 농정국장이 재임할 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달 내내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우리 참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네. 지금 이 한파 문제까지 겹쳐 가지고서 냉해 피해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15년에 그 감기를 키운 오위원님 계획도 발표했죠. 그래서 왔다 갔다 했죠. 처음에는 모든 책임은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농민들에게 책임 있는 것처럼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정책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금년도 감귤 조수입이 얼마 정도 될 거로 예상합니까? 네, 금년도 감귤 조수익이 지금 뚝 떨어졌습니다. 한 3천억 내외로 예. 쭉 떨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7천억까지 올라가다가 금년도 제주도의 농정정책이 실패해서 3천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농정국장 하면서 이렇게 이미 예상됐던 사안인데 거기서 하차를 했어요. 저는 아주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양석 후보께서는 농민에게 석고 대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책임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참 저는 이 양석 후보님 보면 이 세월호 사건 때 혼자 탈출한 이준석 선장이 생각이 납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분이 자기 일심만을 위해서 나가버리거든요. 그때 지난번 장석철 후보가 얘기할 때에 도의사도 말겠다고 그래요. 지금 농업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말려했는데도 했다는 그런 말을 지난번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 또 한 달 공백 사이에 또 새로운 농정국장 임명돼서 한 달이 또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가 이상기후 책임으로 전부 돌리고 인재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책임한 자세도 참 걱정입니다. 여기 대해서 우선 농민에게 좀 한 번 좀 사과하세요. 네, 책임지는 공무원 자세가 필요합니다. 답변합니까? 예. 네. 농민 여러분, 사실 저도 이 농정의 마음처럼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야 할 점은 그렇습니다. 유가 기상이변, 잦은 비날씨, 한파 이로 인해서 자, 됐습니다. 충분한 그 예, 대책을 마련을 예, 사과하라고 했고요.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자, 됐고요. 제가 주도권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주도권 갖고 있어서 들어주시고요.
우선은 그 자세가 공직자들, 특히 정치하게 되는 분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서 사과를 우선 드리고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 장성철 후보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하시죠. 행정시장 직선제 얘기를 하셨는데 기초의 부활 관계는 당론 운운 하셨는데 네. 저 이 시장 직선제 저도 찬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적극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네. 기초의회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더 좀 얘기해 주시죠. 우선 그 러닝메이트 제하다가 시장 직선제로 입장을 이렇게 같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 기초의회 구성 여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걸 도민의 뜻에 반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 여건을 봐서 도민들의 지지가 높으면 기초의회도 같이 가고요. 만약에 그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시장 직선제 네. 먼저 하고 그 다음 의회 구성 여부는 점진적으로 도민들과 여론을 함께 하면서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예. 단계적인 방법 그렇게 제시하고 예. 싶습니다. 또 양지석 후보님께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이 인간이란 것은 말이죠. 자꾸 천재 이상규의 책임 돌리면 안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는 거죠. 천재로 책임 돌리고 자기 책임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상규 20년, 30년부터 지구상에 온 겁니다. 이런데 대책하는 게 인간의 지혜고 행정이고 정치되는 얘기예요. 자꾸 책임을 이상 기후에 돌리지 마세요. 돌리는 네?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대책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왜 보완을 못했습니까? 농정부장 1년 반 하셨다고 그랬죠? 왜 보완을 못했어요? 재해대책법을 개정을 하고 민간 수준의 보험제도를 도입을 해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하고 관계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예. 이 지난 부분은 다음 사고 주도권을 가지실 때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주도권 토론은 질문 질의 답변이 균형이 맞게 균분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질문이 조금 길으셨던 것 같은데 예,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치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강창일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강 후보께서는 그 삼선 국회의원도 하시고 예, 12년 동안 이제 본인의 주장은 많은 상도 받고 많은 일도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는 주민들은 한 일이 없다,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원성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난번 강 후보께서는 중앙정치 70%하고 지역정치는 30% 하시겠다는 지난번 생각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자. 우선은 현장은 현장하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현장이라는 개념이 잘 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국회의원 회관이 현장이고 저 제주도 지역사무소 네, 자 양국에서 매일 주도권은 저한테 있는지 예. 있습니다. 제가 예 아니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 도민들은 현장에서 강무 후보의 얼굴이 보기가 힘들다고 불만이 많은 거 아닙니까? 저는 현장을 중시하면서 문제 해결에 현장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십시오. 두 번째 예. 좀 강 의원은 강 후보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지난 11일 8대 핵심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1차 산업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농기부처의 건강이라든지 융복합 1, 2, 4차, 3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확대한다는 실천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까? 네. 예. 예. 그런데 그 지난 19대 때 총선 당시에도 1차 산업 공약을 보면은 뭐 농가 부채 해소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네. 한중 FTA 추진 백지화 농업인 질병보험제도를 공약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거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20대 총선 공약도 실천이 안 되는 일회성 선진성 권약 아닙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부가 적극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적극 마련해서 그런 걸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제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뭐 이야기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만은 사실 농업이라는 게 하늘에 이전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특히 또 민간 수준의 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도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도 일조로 시설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 분야도
해양 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수산 증식과 인프라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귤 혁신 5기념 계획도 반드시 실천을 하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유복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공항 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현재 제주공항을 명실상부한 제주 중심의 그 공항으로 개발을 해서 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그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항 중장기 개발 계획에 반영해서 기존 공항을 제주의 중심공항이 될 수 있도록 더 발전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도심과 연계한 서부권의 그 균형 발전과 상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성산 동북권 지역의 그 제2공항이 감으로 인해한 그 소외되지 않도록 공동 발전을 하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한 우리 강찬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했고 이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항이고요. 당연히 중심공항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기존 공항을 제2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여객터미널도 최첨단 시설을 갖춰야 되고 주차장도 지금보다 규모를 키우고 이 교통시설 확충을 해서 세계 수준의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강 후보님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지난번 그 2월 22일 날 같은 당 그 경쟁 후보인 박희수 외비 후보 선거 3부 개소식에서 다음에 구만도도 박희수에게 주겠다. 박희수를 탄생시키겠다. 마치 세습 정치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워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저기 참모들이 잘못 써준 것 같은데 그런 발언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세습 제가 왜 제가 왕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허위 사실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니 저는 그냥 묻습니다. 그런 발언 한 적 있는지 묻습니다. 아니 그건 공개적으로 했는데 그 알고서 얘기해야죠. 그 알고서 얘기하는데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언론에 국민들이 보도 많이 알고 없습니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 없습니다. 예. 왜 그렇게 제가 주도권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장성철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하시죠. 강창일 후보님께 묻기 전에 우선 양치석 후보님 지적 안 할 수 없는데요. 농정식품목장 그만두고 새로운 농식품목장 들어와서 일할 때까지 한 달 동안의 공백 엄청나게 큰 기간이었습니다. JIBS, MBC 또 오늘 토론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소한의 겸허한 수용, 그 지적, 무책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용을 하고 농민들한테 최소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하고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 자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강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중앙정치 10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요. 여야당 혹시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여당 야당 대표들이 전직 대통령 예방하고 그렇게 하지요? 네. 그럴 때 예방하는 게 의례껏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고 그리고 국정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고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서 가는 겁니까? 어떤 옆에서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예. 이제 예우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고견도 듣고 예우도 하죠. 예, 예. 예. 퇴임하신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노무현 이 네 분의 대통령 자기가 속했던 그 정당의 총선 선대위에 참여를 해서 자당 후보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경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경우 없지요. 네. 양치석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제주도에서 전직 도지사, 제주도지사,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가장 큰 역할 뭐라고 평소에 생각하십니까? 그런 제가 자유게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도록 한 것이 그런 거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도지사님들이 대부분 전직 도지사들이 정치를 떠났으면 정치와 관련 없는 일에서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혹은 기존의 제주도 내 여야 정당이 대립을 하거나 후보끼리 갈등이 생기거나 이럴 때 좀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시켜주는 그런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 전직 지사 중앙으로 치면 전직 대통령과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일 전에 새누리당 제주도당 총선 선대위에 메머드급으로 꾸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그 이유 알아보니까 전직 제주도지사 네 분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군민 지사님, 김문탁 지사님, 이군보 지사님, 김태환 지사님. 거기에 전직 도의 의장님들도 함께 하셨어요. 현승탁, 양대성, 양우철, 김용화 의장님 이런 분들 계셨고요. 저는 이런 도지사분들이 대거 새누리당, 제주도당 총선 선대위에 이렇게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양치석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당 후보니까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어떤 분이든 이견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예, 알겠습니다. 문호 개방 당연하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당연하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선거가 도민 사회를 편가르고 공직 사회를 줄 세우고 하는 그런 패단, 제주 사회 발전에 가장 큰 악영향이라고 생각해 왔고 도민들이 많은 그런 지적을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중앙의 대통령이 정당에 가서 그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처럼 전직 도지사들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자치 시대 들어서서 패거리 혹은 이렇게 편가르기 이런 정치 행태가 너무 광범위하고 노골적으로 자행되는 게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고 도민의 가슴이 멍들었던 경우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제주도당, 새누리당 도당 선대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미래에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 통합을 걱정을 하신다면 이름 올리고 선거 지원하는 그런 거 지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창일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극히 당연하고요. 저희 도지사, 전직 도지사님 어른입니다. 제주도에. 그 자꾸 이 공무원들이 영향받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공무원들 양산하지 마십시오. 지사님들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그 전직 고위 공직자들까지 들어가서 제주도의 또 다른 편가르기 정치하다 보면 편가르기 해야죠. 공정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직 도지사님들이나 전직 도의 의장님들까지 자기 소속 정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규모로 참여를 하고 해버리면 이게 공정하지 못합니다. 승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의 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진심으로 호소하고 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른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도권 토론 진행해봤습니다. 역시 열기가 많이 달아오르네요. 다음 4개의 공통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 대한 공통질문입니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년을 목표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즉 제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과 풍력 신재생 에너지로 모두 전환하고 전기차를 보급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낳고 있는데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후보들의 생각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별로 1분씩 드리겠습니다. 양치석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제주 수준의 스마트 아일랜드 구현은 제주의 창조시대를 여는 일입니다. 카본 프리는 제주와 함께 국가의 비전입니다. 세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를 신재생에너지 보고로 키워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풍력산업 등 정부 권한을 위향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일이 우선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100% 전기차 보급 등 탄소 없는 만들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드시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성철 후보 말씀해 주시죠.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의지와 추진력이 달려있죠. 그래서 제주도 내에 정치 리더십, 도정 리더십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리고 그 리더십이 제대로 해내느냐 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죠. 왜냐하면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추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일하는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됩니다. 현재와 같은 1인 도지사에게 모든 것이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행정체제 갖고는 이런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정말로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과연 추진할 수 있겠는가, 전 늘 걱정이 많습니다.
카본 프레아랜드 탄소 없다. 쉽게 얘기하면요. 석유 안 쓰는 겁니다. 제주도가 에너지 독립하는 거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지역 주민의 참여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생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장 직선제를 비롯해서 행정체제 제대로 갖추고, 의지 갖추고, 리더십 갖추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 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창일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저가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8대 때부터 지식경제위원회 그리고 19대 대선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 또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문제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고 그래서 제주도에 또 하나는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LNG 인수기지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제가 뿌려놓은 씨앗, 이것의 결실을 맺는 게 저희 이번에 출마하는 그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국가적 이 차원에서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추진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 녹색 성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스마트 그리드가 지금 스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정권을 잡아서라도 이루어내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예, 강 후보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쓰레기 처리 문제일 텐데요. 쓰레기 발생량은 인구 증가와 함께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처리 용량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게 바람직한지 후보들이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먼저 장성철 후보 말씀해 주시죠. 쓰레기 처리 행정 시스템 기초 자치권이 부활이 돼야 훨씬 효율적으로 가능하다. 현장감 주민들께서 다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선 전제가 되고 나서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놔두고 새로운 매립장을 다시 짓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환경 정책의 기본 전제는 원칙은 순환이고 재생이거든요. 현재 갖고 있는 우리가 봉계, 화북, 해천, 안덕, 표산, 남원 이런 데 있는 쓰레기 매립장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순환형 매립지, 다시 말하면 현재 있는 매립지를 꺼내고 쓰레기 꺼내고 거기서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태울 건 태우고 그래서 그 공간 다시 재활용하는 순환형 매립지 정책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창일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제주도가 생활 폐기물이 1.35kg입니다. 하루 전국 평균이 0.94인데 좀 많습니다. 이건 아마 관광객들의 그 유입 문제를 개선하지 않아서 많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주도 쓰레기 그 소각장 처리 시설이 아주 미흡해가지고 새롭게 이 쓰레기 소각장 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국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위원하면서 2,200억이 소요되는 그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소각장 시설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돼서 2~3년 내로 쓰레기 처리 시설은 완공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생태계 보전 부담금을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지금부터 과제입니다만은 20대 국회가 되면은 제주도에 환경 보전 부담금 이것을 도입해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강 후보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치석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쓰레기 처리 문제는 행정과 도민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가 답입니다. 지금 제주시의 일일 매립량이 246톤이 됩니다. 지금 2000금년도 10월이면 만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인구 유입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성장에 맞는 쓰레기 처리 기반을 구축이 좀 아주 시급한 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적으로 아까 강 후보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제주 환경 자원 순환 센터 조성 사업을 국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국비 확보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또 조기 완공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구 증가와 도시 생활 패턴에 맞게 쓰레기 정책을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지금 크린하우스 10년 됐습니다.
좀 재점검 해볼 때가 됐습니다. 도민 시민 실천 운동도 함께 펼쳐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공통 질문은 카지노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외국계 자본이 제주로 들어오면서 카지노 설치를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신규 카지노 허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강창일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외국인 카지노가 지금 전국에 16개인데 제주도에만 8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제주도 조례에 의해서 신규 카지노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아주 작년부터 이 카지노 업계가 지금 아주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허가 내주는 것보다도 현재 있는 카지노들이 제대로 흑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 카지노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는 그런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카지노가 이 참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관리 감독이 부실을 해가지고 그 매출금이 제대로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뭐 탈세까지 얘기는 곤란하지만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속에서 이 누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네, 와야 주시죠.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카지노 문제 관리 감독 정확히 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치석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카지노가 8개소, 전국 16개소가 있습니다. 2014년에 매출액이 한 2248억 원입니다. 관광진흥금에 출연한 것이 한 174억 원 정도. 전체 관광진흥기금의 한 6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 지역 외국인 카지노는 지금 40년 동안 여야 혜택과 관광진흥에 기여는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06년 7월 달에 이제 권한을 이양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형 세수 확보라든지 지역 환원 문제들 충분히 검토를 과정을 거쳐서 정비하고 또 법과 제도를 정비한 후에 검토하는 것이 저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지노 부분은 제주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제도 정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후보 말씀해 주시죠. 이거 카지노 사실은 민감하기도 하고 어떤 입장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하면 도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도덕적 잣대로 확 재버리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도덕적 잣대를 넘어서 제주 경영 차원에서 좀 보자 뭐 이런 분도 계신데, 저는 현실적 기준으로는 내국인 카지노 정책하고 외국인 카지노 정책을 좀 확실하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카지노 하면 다 같은 카지노로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요구가 들어오는 건데, 현재 8개의 기존 카지노를 복합 대규모 리조트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기존 업체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인지를 잘 판단해보고 심사숙고해서 하되, 원칙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공통질문은 과실 송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들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해외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과실 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투자에 대한 정당한 조치다 하는 의견과 함께 교육을 지나치게 이윤 추구에 활용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양치석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국제학교 과실 송금 논란은 이익 배당을 통한 그 학교 유치 활성화냐 또는 시기 상조라는 그 상반된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 영어 교육도시는 국제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JDC에서 2개, 교육청에서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에 접하고 있고, 국제학교가 늘어나야 하는 데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 지금 국제학교를 유치를 위해서 과실송금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주 국제학교 미래를 위해서는 과실송금 제도는 신중한 판단과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이의 득실을 정확히 따져봐서 이 과실송금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가게 되면은 정확한 제주도의 실력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교육 사업에 투자 수익을 얻어서 외국으로 본국으로 돈을 가져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서적으로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난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좀 정의로운 대한민국, 좀 이렇게 올바른 사회를 만들려면 저 개인적으로는 주거와 의료와 교육에 만큼은 공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그런 국가 공동체가 돼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어 교육 도시에 거의 뭐 사교육과 같은 교육 비즈니스가 형성이 됐는데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쨌든 한시적으로 불평등, 불균등 전략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실 송금까지 우리가 허용을 하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또 교육 시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국부 유출 문제로 인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보다 우리가 소탐 대실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과실 송금은 원칙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강창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실 송금 막아내야 됩니다. 반대합니다. 이 현 정부에서 이 그런 법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본래 외국 사립학교 문제는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됐던 겁니다. 이 한국의 이제 유학생, 한국의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영어 공부하려고 외국에 나가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제주도에도 이 외국 사립학교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거꾸로 과실 송금하게 되면은 우리의 국부가 외국 학교에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막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는 공교육 체계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있는 사람은 좋은 학교 다니고 다음에 더 돈 비싼 돈 내고 어차피 학비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 법 개정이 아니라 법 제출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 얘기를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통 질문 드려봤고요. 이제부터는 다시 주도권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전과 같습니다. 각 후보에게 5분을 드릴 테고요. 답변할 후보를 지정해 주시고 주장을 펴시는 데 너무 질문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요. 질문은 1분 이내로 끊어주시고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성철 후보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후보님. 예. 지난번 2014년 지방선거 때 원희룡 도지사 당선됐잖아요. 예. 당선된 가장 큰 동력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제주도판 삼김 시대 정리하자 아마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치석 후보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희룡 도지사가 당선됐던 동력이 뭐라고 보십니까? 새로운 변화와 계획이고 제주의 발전 모델을 혁신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창일 후보님 왜 삼김 정치를 도민들이 이제 그만하자 그런 여론이 많이 지지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공무원 세계가 갈래갈래 찢어져서 누구 편 누구 편 이른바 정치 줄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민선 5기 정도의 선거를 5번 치르면서 도민사회를 선거가 되고 나면 도민사회가 갈라지고 공직사회가 줄서기하고 그런 패단 때문에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정말로 원칙 있게 직업 공무원으로서 평생 공직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이런 형태가 광범위하고 노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공직자분들 정말 가슴에 멍 많이 들었습니다. 도민들 그것 때문에 정말 가슴에 멍 많이 들었습니다. 그 장본인이 삼김이라고 했던 그런 전직 도지사분들이 그런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삼김으로 대표되는 삼김이라고 불렸던 제주의 전현직 도지, 전직 도지사님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는 편가르기 좀 하지 마라. 정말 도민 통합 좀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좀 가져와 보자. 그렇게 해서 전 원희룡 도지사를 통해서 아까 양치석 후보님 말씀했던 그런
개혁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는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팜 3기인 청산 여론에 힘입어 원희룡 지사 당선된 거 맞지 않습니까, 강부님?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순간 2014년에 도민들이 바랬던 그 열망, 그 기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직 도지사 네 분께서 새누리당 선대위에 참여하고 선거를 지원하고 이름 올리고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거기 가서 포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있는 공직자들의 공무를 하는데 참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 정중하게 간곡하게 정말로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전현직 지사님들, 전현직 지사님들 그리고 퇴임한 고위공직자님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도민 여론이 다시 왜곡되고 도민 사회가 다시 편가르기 되는 그런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언행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뜩이나 힘든 제주 도민들 통합과 화합으로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강 후보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뜻 같이 하시죠? 예, 같이 합니다. 예. 시간 드릴 테니까 한 15초만 말씀하실래요? 예. 이 공무원에는 정치 공무원과 행정 공무원이 있습니다. 일 열심히 일만 하는 행정 공무원님들 사기를 북돋워 주고 정치 공무원들 이제 제발 현장에서 떠나 주십시오. 그 더 이상 발붙여서 안 됩니다. 제주도가 갈래갈래 지어집니다. 예. 자, 강창일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예. 지난 MBC 공개월에서 문자 메시지 말씀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 제보 받은 거죠? 네, 제보 받았습니다. 양치석 후보님, 그날 토론회에서 하신 말씀드리면 그 문자 메시지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주장하셨죠?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요? 법태든을 해서 정당하게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양 후보께서 그럼 그 문자 메시지 직접 읽어 보셨나요? 저는 공직선거법에 정하신 그 문자를 읽어 보셨냐고요? 질문에 답을 하세요. 후보님 항상 법태든에서 제가 문자 메시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보낸 그 문자 메시지 내용 마찬가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양치석 후보님 도민들이 네. 보고 계십니다. 예의를 네. 지키십시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네, 문자 메시지 보셨습니까? 모범적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 메시지 보셨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곡시키지 마시고 아니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셨냐고요? 공직선거법상에 정해진 법 테두리 내에서 모범적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도권 토론 때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을 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진솔하게 반칙입니다. 답변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마시고요. 그만하세요. 그 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 가만하세요. 제가 주도권이에요.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제주시갑 지역에 계신 분들께 양치석을 지지하도록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지지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요. 선거운동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문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예, 장 후보님 주어진 시간 다 됐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음은 강창일 후보님 주도권 갖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님 이거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저 장성철 의원님 한 거는 지금 선관위원회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책 중립을 해하도록 하는 그 교사 유도 이 문제로 이제 지금 상원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그 우리 저 장성철 후보님께서 양치석 후보님의 그 정치 공무원 운운하면서 이 법원 판결 얘기를 하셨었죠. 네. 예. 다시 한번 양치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양치석 후보가 지금 제주도의 전형적인 정치 공무원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2006년에 김태환 전 지사님 그 공무원 동원한 선거 운동에 연루돼서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요. 그래서 정치 공무원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겁니다. 강 후보께서는 그 사법부 아니. 제도를 무시하는 아니, 겁니까? 그 30. 대한민국 뭐 아니야. 사법부 제도를 주도권 제가 갖고 있으니까. 아니, 사장님 주도권 제가 갖고 있으니까 좀 마십시오. 왜 이렇게 하지? 그건 7천여 명 공무원들에게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아니 저기 저기 아니 좀 분명하지 마시고. 아니 강 후보께서 아니 최소한의 답변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여유가 있습니다. 저 예예 여유가 있고 그래서 정치 공무원 평가를 받고 있고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고요. 아니 질의 안 했는데. 네,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질문하지 마시고 침착하십시오. 강 의원님. 아, 침착하십시오. 강 의원님. 아, 이거 다른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 막아주세요. 이거 좀 침착해야지 왜 이러세요. 이 얘기만 나오면 늘 흥분해서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기
그때의 3심 대법원의 1, 2심에서는 정치적인 선거 개표에서 유죄를 받았고 3심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증거 채택 여부 가지고 된 겁니다. 그래서 정치 국민은 낙연 찍혔다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면 공무원 생활을 분명히 명확히 멸태했습니다. 1, 2심에서 왜곡 가면 안 됩니다.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부정하세요? 아, 사실인데. 대법원부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저는 대법원 판단만 하세요. 아니 됐고 유죄 판결을 존중합니다. 400만 원 벌금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주도권은 제가 갖고 있고 1, 2심에서 저 400만 원 벌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치 왜곡이라니요? 왜 사실 왜곡해서 이렇게 자꾸 거짓말하려고 합니까? 후보님은 강구복께서는 사법부 제도를 무시하는 아니 1심에서 400만 원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1심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래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합니다. 아니, 대법원이 1심에 400만 원 받지 않았다고 그러네. 또 거짓말하시네. 저 공무원이 그러면 안 돼. 공무원 출신이 그저 1심에서 300만 받았으면 됐지요. 그 예스 하고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다고 하면 되지요. 왜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세요? 강구복께서 이렇게 거짓말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짓말을 팽글팽글하면서 되겠습니까? 침착하게 하십시오. 정말 이상하신 우리 후보님이네. 아니 1, 2심에서 400만 원 선거법 위반으로 받아놓고서 또 그걸 부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대법원 판단을 존중합니다. 거의 사실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합니다. 아 존중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 뭡니까? 1심 400만 원 가지고 부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강 의원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아 참 깝깝합니다. 예, 우리 양 후보님, 난 저희 참 애끼는 좀 존경하는 저 후배고 열심히 하는 후배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이런 저 도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당장 지금 이것도 선거법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 1, 2심에서 400만 원 받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저는 하세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셔야지 그런 적 없다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아까 이따가 한번 풀어보세요. 안 받았다고 했지 저는 않습니까? 대법원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장 얘기하시는데 네네네. 예. 저 국회의원 회관이 현장이고 저희도 사무실도 현장입니다. 양 후보님 매일 저희 사무실에 차서 예산 타령하고 뭐 인사청탁도 하고 많이 했죠. 참 제가 열심히 심부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 하면서 그건 공무원하고 이 정치인의 그 현장은 다릅니다. 현장이라는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걷고 있으면 이 현장입니다. 공무원 만나서 저희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있죠. 거기에 매일 공무원이 와서 이런 부탁도 하고 예산 문제도 하고 법 만들어든 얘기는 늘 와서 합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현장 진영은 이거 어디 저기 말 저 길거리 다니면서 저 선거운동하는 걸 현장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 그런 부분에 현장에서 이 잘못하다가 유권자들이 현장의 개념도 잘 모르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예. 저는 현장 정치를 중시하겠습니다. 예, 6분 남았는데 그만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주도권 토론회는 사회자의 개입은 최소화시키는 게 맞고요. 주도권을 가지신 후보에 대해서도 또 존중을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치석 후보 진행해 주십시오. 저는 그 강창일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그 8대 핵심 공약을 발표를 하면서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예.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는 지난 2009년 당시에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 사항으로 특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 아직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강 후보께서는 7년이 경과되었는데도 현역 국회의원이 법 개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예. 나쁜 정부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 저기 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하게 돼 있는데 기재부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정에서 더욱더 열심히 기재부하고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주도권이 어떠시로? 있기 때문에 예. 발언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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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뒤늦게 공약으로 제시를 했는데 도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예, 생각해보십시오. 예. 예, 나쁜 정부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야당 국회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력 부족입니다.
저는 앞으로 힘 있는 여당편이 되어서 이런 문제를 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8년 전 18대 총선 당시 강 후보께서는 공약으로 공항 인근 지역 면세 특구 지정, 금능 농건당지 특구 지정, 제주어 보존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여기 뭐 여기 18대 공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19대 총선 당시에는 이렇게 유물 공보물을 보면은 아토피 예방 대체 센터 유치라든지 네. 뭐 한림항 2단계 개발 사업, 네. LNG 인수기지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네. 연동 노영동 아라동을 연결하는 의료 관광 특구 지정 등 그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했으나 거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강 후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저 이 공약집 한번 보여드리고 추진상 나중에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8년 전 18대 때, 아 17대 때 얘기해보니까 지금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추진 상황을 전부 공약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양 후보님께 18, 19대 때 한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어느 정도 인정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인정된 저는,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예. 제가 보기에는 지킬 수 없는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일 후보께서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노영연동 교통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강 후보께서는 19대 당시에 노영연동 교통 문제를 해제 대책을 하시겠다 그러면서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어떤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까? 예, 몇 대 때? 19대 당시에 예. 노영연동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공약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어떤 얘기해 공약을, 주세요. 어떤 공약을 발표했는지. 모르십니까? 그래야 내가 답변을 하죠. 어떤 공약을 아니 공약이 한두 가지 아니고 몇십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하죠. 기본적으로 예. 본인의 공약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 19대 당시에 노영연동 교통체증 해소 대책으로 예. 주차타워 및 지하도를 개설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예. 약속을 지키자는 건지 아닌 건 맞는 건지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주차타워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예. 예. 관련 유권자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들어서 신뢰가 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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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장성철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뭐 장 후보도 뭐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제주는 물론 제주도의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구당 1.7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교통량 총량제 문제라든지 대중교통 활성화,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좀 장기적 안목을 보고 주차장 그 문제를 일관성에 추진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 장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후보님 차고지 증명제 추진하다가 현재까지 보류됐죠. 그렇게 단편적으로 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조진 시간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도권 토론 이렇게 마치고요. 제주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 5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입 인구입니다.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증가에 따른 순기능도 크지만 도로와 상수도 시설 부족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같은 문제점도 낳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주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 어떤 것이 있는지 후보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강창일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도로 문제, 상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심각한데 그 이전에 주택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주민들이 오면서 주택값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제대로 융화도 못하고 여러 가지 민원 고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주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그것을 제가 공약으로도 내세웠습니다. 우선은 이분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TF팀 만들어서 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민과 융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집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에 내려가 있는 이주민들
애환이 많습니다. 고통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센터, 고충센터 만든 건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고, 또 제주도 당국이 할 수 있는 건 제주도 당국이 좀 힘을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주도 당국에 열심히 건의도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양치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제주도에 이제 이렇게 신재진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매년 늘어나고 있고, 연간 한 15,000명 내외가 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개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와서 느끼는 점이 부동산 가격을 잡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규모 택지라든지 중규모 택지를 많이 보급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주고 주거 안정을 시켜주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들의 어떤 이 복지라든지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칭 정착주민 이주종합센터를 건립을 해서 복지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 좀 해드리고, 특히 그 이로 인해서 인구 유입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 법적, 재정적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후보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제주도민과 다 함께 제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양치석 후보님 이주민 복지센터 따로 만들겠다 하시는데, 제주도의 각 동별로 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함께 복지 프로그램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놓으면 안 됩니다. 이주민들의 가장 큰 특성이 있어요. 식당, 건축, 예술, 부동산, 교육, 제조업, 재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주도에서 이런 재능들을 펼치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현재 막혀 있습니다. 그 원인 어디 있습니까? 도지사에 의한 행정시장 임명제 있습니다. 기초행정이 활발하게 일어서서 풀뿌리 자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주민 참여에 행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만들기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창의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갖추는 시장 직선제와 함께 이분들이 제주도민이 함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차 산업 관련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개방과 기후 변화로 제주 지역 1차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귤 산업의 위기는 노지 감귤은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고, 한파 피해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이 맞는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이고요. 양치석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사회자 말씀처럼 수입 개방,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됩니다. 첫째, 그래서 가격 안정, 소득 안정이 우선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위한 유통 혁신과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둘째는 원물을 활용한 밤농업, 축산, 수산업, 가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융복합형 육사산업도 전략적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2차 산업에 대한 해상 물류 비용을 지원을 해서 가격 경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번째로는 기상이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수준의 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되도록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농수산국장을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농업, 희망농업 반드시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성철 후보 말씀해 주시죠. 1차 산업위기 사실 개방농정 때문에 생긴 거죠. 지금 FTA가 한 50개국 이상 체결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월동 채소류, 양채류,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뭐 마늘, 도대체 중국 어디서 얼마만큼 생산되는지 제주 도정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태국, 베트남, 동남아에서도 농산물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 과일, 이런 것들이 열대과일에서 어떻게 대체 소비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생산량 조사 같은 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탁상공론이거든요. 우리 양치석 후보님이 농식품국장 있으면서 FTA 종합대책 만드셨는데요. 그 나열형 대책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농민들이 뭐를 심을 수 있는지 불안감 해소할 수 있으려면 그런 정보부터 정확하게 조사해서 농가들한테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일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창일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1차 산업은 제주도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생명산업입니다. 또한 1차 산업을 지키는 것은 곧 청정제주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의 1차 산업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참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우리 양치석 후보가 근무했던 농정국에서 완전 실패로 몰아나갔습니다. FTA는 세계사적 흐름입니다. 이 세계사적 흐름, 이것을 거역할 수 없어 이제는 공격적으로 중국 시장을 겨냥하는 전략을 1차 산업 농가에서도 고민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1차 산업의 6차 산업화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감귤 있지 않습니까? 감귤 초콜릿을 만들어낸다. 이게 제조업 2차 산업입니다. 다음 SNS를 통해서 ICT를 융합해서 SNS 통해서 유통망을 우리가 형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3차 산업의 결합입니다. 융합입니다. 그리고 또 관광 감귤 농장을 관광 자원화하는 것. 이것도 3차 산업과 융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도 1차 산업을 6차 산업화시킨 것. 이것이 제도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 후보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군기지 관련한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항의 기능을 갖고 최근에 준공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죠. 해군기지 준공에 대한 입장,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장성철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강정마을에 건설되고 있는 거 해군기지만은 아니죠. 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은 민군 복합항입니다. 크루즈항만 기능과 강정 해군기지의 기능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약속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지난번 준공식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원희룡 도지사한테 정말 유감이고요. 왜냐하면 크루즈항만 터미널 만들어서 해군기지와 함께 기능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을 때 민군 복합항으로서 준공식을 했어야지요. 정말로 크루즈 항만은 이렇게 뭐 보여주기식이고 해군기지만을 위한 사업이 돼버린 것처럼 밖에서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했던 약속, 그거 지키는 것부터,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는 것부터 이 문제 갈등 풀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강정 주민들이 나서서 사면복권 해달라, 염치 없고 명분 없고 그런 자존심이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먼저 사면복권 해주고, 그래서 주민들을 이렇게 품어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창일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이 강정 해군기지, 해군기지가 아니고 아까 장성철 후보가 말씀했습니다만은 민항 군항 복합항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해군 측에서, 국방부 측에서, 이 정부 측에서는 해군기지만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민항과 공존하는 민군 복합항 됐다는 것, 이것을 우선 얘기하고 싶고, 그전 도정에서 이 참 너무너무 잘못해가지고서 이중 협약서도 만들어서 해군기지로 나가려는 걸 저희들이 막아냈습니다. 언젠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한번 그건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 강정 문제가 이 제주도 사회를 갈래갈래 찢어놓는 이것이 됐는지 그건 다시 한번 역사에 있는 날 한번 밝혀내겠습니다. 다음에 그 지금 700여 명이 연행됐었고 3억 8천만 원 정도 벌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단 민군 복합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우선 사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강정 주민들 국책사업에 반대했다고 해서 범죄냐 하면 안 됩니다. 사면 복권해야 되고 다음에 제주도에서도 힘써가지고 벌금 다 대행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곧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국책사업 반대만으로 죄인시하지 말아라.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치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9년 동안 갈등의 현 주소였습니다. 강정 주민 치유, 공동체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사업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마을 주민이 참여해서 강정마을과 상생하는 지역 발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 재원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따른 많은 국비를 재정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특별사면과 복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근 복합형 크루즈 항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터미널 조성이라든지 해양박물관 조성 등 허브 관광 허브 조성에 재원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업률, 소득 수준, 네, 그리고 가계부채 어느 하나 개선되는 게 없는데요.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이고요. 강창일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경제 활성화와 인난개발 문제가 지금 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난개발 문제는 일단 투기 자본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건 관리 감독을 통해서 지금 법으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습니다. 만일에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면 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법만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투기 자본을 막아낼 수가 있다. 단나나 이 제주도정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성장과 개발은 늘 동맹의 양면입니다. 늘 충돌하는 개념입니다. 이건 일 역사가 생긴 다음에 늘 그래왔습니다. 이것을 잘 조화롭게 융합해가지고서 경제 활성화 이루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정한 단위, 이 개발할 수 있는 일정한 단위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만 이 참 이 고층빌도 짓고 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자연환경은 지켜야 된다. 이것은 난개발 억제하고 직결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치석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전과 개발은 동행해야 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유치를 해야 하고 환경 보전과의 충돌은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희룡 도정에서 밝힌 중산간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가드라인 정책을 충실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곧잘 보전 지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발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곧잘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매년 100억 원 규모로 재원을 확보해서 곧잘 보존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 문제도 건전한 투자는 받아들이고 선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상상협의체를 통해서 유치 단계서부터 일자리를 협의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성철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 경제가 사실 4, 5년 동안 급성장했지요. 부동산도 많이 뛰었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산업 많이 성장했습니다. 외형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소득이 한꺼번에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주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그전에 성장 위주의 외형적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내실 있는 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전을 우선시하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환경 보전 또 농지 보전 이런 보전 정책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 주민 참여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감시하고 관리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행정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환경, 지하수, 곶자왈 이런 것들 보전하면서 내실능 성장하려면 시장 직선제 해야 됩니다. 시장 직선제 해야만 이런 문제 함께 풀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공통 질문은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도 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의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다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장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해법들 갖고 계시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분입니다. 양치석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서민경제, 지역경제 어렵습니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이 상당히 부족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부동산 안정대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투기 억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됩니다. 주택인 경우는 실거주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농지인 경우도
농사를 지으는 사람이 농자를 지을 수 있도록 경자 유전의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택지 개발을 확대 보급해서 주택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안정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뭐니뭐 해도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10만 호, 2만 호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상 늘려서 서민 주거 생활 안정을 통해서 부동산을 반드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성철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이야말로 정책 중에 정책이 필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워낙 복잡하고 또 힘들고 중앙정부에서도 부동산만 되면 머리 아프다 그런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제주도 부동산 사실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 갖고 공약 발표하고 도청의 자료 가로채기에서 공약 발표하는 그런 총선 후보가 돼서는 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시기마다 제주도의 변화를 위해서 몸져 뛰어들고 일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무관심으로 방치했던 그런 리더십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 리더십을 가지려면 구체적으로는 국가 정책을 이해하고 그거를 견인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아이디어를 내서 건설적으로 제안을 제시하면서 협력과 견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 리더십의 형성, 그게 가장 최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강창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완전 실패했습니다. 이자 낮은 이자, 이자를 아주 싸게 해서 그리고 많은 대출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게 실패했다는 게 제주도까지 이제 폭탄을 맞게 돼버렸습니다. 제주도의 주택 보급률은 111%입니다. 그러나 자가 보급률은 59%입니다. 이 얘기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서 집을 두세 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그 파생 악영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고쳐서라도 우선은 분양 원가 공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주도에 공공임대주택 많이 지어야 됩니다. 아까 장우리 성철 후보님 말씀했는데 대학교 옆에 소형 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 상한가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공통질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정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갑 유권자 여러분, 그중에 청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을 위한 제주 지역의 인재를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때 제주 지역의 청년들에게 50%를 할당하는 50% 우선 채용 쿼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발상으로 건설적인 방식으로 지역을 챙기고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 이번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원희룡 지사가 당선될 때 도민들이 바랬던 삼김청산,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편가르기 정치 그만하자는 거였거든요. 이번에 편가르기 정치 다시 재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전직 도지사님들 언행 거기에 맞춰주시고 고위공직자 전직 공직자분들 언행 거기에 맞춰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통합과 화합으로 가고 편가르기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주사회 함께 도민 여러분 관심 갖고 장성철과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다선의 문턱에 이제 혼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 을 지역하고 서귀포 지역은 여야 관계없이 둘 다 초선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참 어깨에 부담이 많습니다. 되게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 이 다선 의원으로서 이 지금까지의 그 역량을 잘 모아서 여야 구분 없이 제도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제주를 위해서 도민 여러분에게 행복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정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원도정과도 잘 협조해 나가면서 제도 발전에 큰 밑기림을 쌓고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도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늘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선거 때가 돼서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 것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시오. 국회가 서울에 있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직사항을 접고 정치판에 뛰어든 지 한 3-4개월이 됐습니다. 정치 초년생이지만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슴으로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민생 현장을 돌아다닌 행정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지방과 중앙을 연계하는 상생 정치를 하겠습니다. 권력이나 금배지가 탐이 나서도 아니고 이념 논쟁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저 브랜드는 박알스입니다. 불도저입니다. 들이대 추진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중앙 절충 능력과 정치력을 보여주겠습니다. 일하는 국회의원, 힘 있는 여당꾼이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장장 90분 동안 이 열띤 토론을 응해 주신 세 분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제주시 을선거구 후보 세 분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